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이제 앞에만 보고 찍습니다. 고객님들 얼굴은 또 저희가 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오늘 차량 뉴 스포티지고요. 17년식 키로수는 이제 2만 6천.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 거의 많은 8대 2 내지는 9대 1 정도 비율로 시내 주행이 많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고객님이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할 때 에어컨 켰을 때하고 껐을 때 차가 반응이 완전히 너무 틀리다라는 것과 그리고 고속주행에 오히려 연비가 더 안 나오는 특이 케이스로 지금 상담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지 한번 테스트 할 거고요. 여기 70km나 있습니다. 속도 줄이시고 이 차량에는 유속증강 시스템 탄 터보하고 트로틀 앞에 D타입으로 두 개 들어가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켜고 테스트 중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죠? 예, 살짝. 네. 여기 카메라 없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나만 네. 보면 브레이크를 잡아요. 네. 여기서 엑셀 100% 떼세요. 예. 저 신호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수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가시면 돼요. 그냥. 직진 차선 맞아요. 뭐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니까 사장님은 지금 리팅해 보니까 상담 결과 사장님 똑같은 차종 자 이게 뉴스포티지 1.7입니다 그죠? 네. 1.7 차량이 타 업체든 우리든 좀 장착하는 게 나와서 좀 봤으면 하고 지켜보셨는데 네. 한 대도 없으셨고 네. 이번에 우리가 신제품 나왔다고 해서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신 건데. 지금 한 2분 20초 정도 운전했어요. 틀려진 게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가속에서 힘을 좀 더 받긴 하네요.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 스타트 할 때 에어컨 킬 때 뭐 너무 안 나간다 그랬었잖아요. 네. 여기서 스타트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요 스타트보다 보다 가다가 서다가 서서슬 완전히 쓴 게 아니라 쓰려고 하다가 이제 1000에서 1500 사이에서 올라갈 때 아, 그래? 그럴 때가 제일 문제가 돼요. 아, 그럼 그거는 저희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내 같은 데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네네네네. 그럴 때 심각하게 이제 살짝 들리는 게 보이긴 하네요. 네. 자 언덕 올라가고 있고요. 차 없어.
한번 더 쳐준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갖고 싶은. 네, 힘을 좀 더 주어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이게 7단이거든요. 네네네. 7단을 보니까 이제 변속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차들 2.0의 그 6단 달려 있는 것보다 변속하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그 못 느끼는 걸 막 더 못 느끼네요. 아, 그렇죠. 네, 그게 느끼는 게 맞아요.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저 언덕 내려가서 직진이에요. 한 700m 내려가서 엑셀 100% 떼보시고요. 지금 90에서 뗐습니다. 이 정도 내리막에서 90에서 뗐고 조금씩 올라가네요. 저 신호에는 없고요. 그 바로 한 100m 더 내려가서 유턴할 거예요. 다행히 뭐 영상들은 많이 보이세요. 여기 신호 없습니다. 저 밑에 더 내려가서. 예. 저 앞에 신호를 여기서 한 번 더 읽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표지되어 있으니까 유턴하시면 되고요. 유턴해서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이니까 한번 밟아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저 좌회전 다 없을 때. 지금 좌회전 들어오니까요. 뭐 지금 여기서 유턴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계속 했거든요. 저거에 찍히진 않아요. 그랬으면 아마 연락 왔을 겁니다. 사장님이 유턴하라고 해서 벌금 날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내줘야죠. 네, 그럼 한번 꺼볼까요? 아, 예, 편하게 해보세요. 한번 꺼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리부터 틀리죠. 소리도 틀리죠? 소리부터 에어컨을 끄니까 벌써 애가 가는 게 벌써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애가. 확실히 에어컨 켰을 때하고 껐을 때하고 확실히 틀려요. 에이. 반응 상당히 빨라졌는데. 네, 이게 이제 에어컨 켰을 때 껐을 때. 네,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거를 달면 그 원 상태에서 어찌됐든 간에 조금씩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게 좋아지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한번 타보시면서 네. 이슈가 또 학습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 천천히 부담 없이 한번 타보세요. RPM이 좀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고 지금 아까 사장님이 느끼신 것 그대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아 변속되는 걸 더 못 느끼겠다. 그게 예, 바뀌거든요. 예, 예. 예. 저기 스틱을 오래 몰았었는데. 네네. 스틱이 훅 안 하고 운전하는 정도로 이제 부드러운 것처럼. 아, 그래. 예. 이제 처음부터 스틱을 배워서 이제 운전을 시작한다네. 모터 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스틱을 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진짜 스틱을 오랜만에 하니까 그게 진짜 운전하는 맛이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저 신 달리는 그런 느낌 네. 없이 알아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아서. 네. 제한 속도 70km. 저 밑에 다 내려가서 건널목에서 70 하나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없으니까.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우리 매장 지날 때까지 쭉 가셔도 돼요. 여기 70 하나 있고요. 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저희 매장 다 돌고요. 네. 내려가서 유턴해서 그 조그만 길로 올라갈 때 거기서 섰다 가다 하면서 그거 안 되는 거 그걸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거 뒤에 거긴 차 거의 안 다니니까. 지금 제가 해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한번 좀 밟아보세요. 차 없으니까. 그래도 반응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그죠? 네. 네. 1500 이하에서 네.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한 거니까. 네, 그거 이제 1500이 넘어가면 이제. 네. 아, 예, 예. 그걸 뭐랄까요. 그냥 가나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1500 밑에서는 이제 막 울컬컬하고 별짓 다 하고. 네, 그거 이따 가서 한번 해보죠. 네. 왜냐면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였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덤으로 힘이 더 좋아지고 항속 주행이 늘어진 것 같은 느낌이나 힘이 좋아진 거 다 받고 있으면 그건 덤인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되는 거고. 사장님은 그 1500rpm 밑에서 막 울컥거리고 쳤다 가다 할 때 그 답답함이 네. 에어컨 켰을 때 너무나 싫다라고 예. 스트레스 받고 예. 그게 최고의 내 답답함이었으니까 예. 그거를 한번 그 샛길로 들어가서 그거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아마 분명히 좋아졌을 겁니다. 아우, 차 조용하고 좋은데요. 예. 예. 그거 울컥거리고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건데
높지 않아서 울렁거리지 않고 실룩거리지 않아서 좋고. 네, 그러네요. 네. 저희도 1.6 이건 처음 들어온 차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차들만 계속 와요. 오래된 카니발들, 산타페들, 내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들. 저는 마세라티 들어온 거 못 올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 차도 들어온 거. 네. 어, 주문 제작하려고 내일 사이즈제로 오기로 하셨는데 저희는 저거 사인 받고 하려고요. 안 한다 그러면 작업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지금 영상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가의 차를 잘못 건들어서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인지한 거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 전가가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확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작업을 안 하려고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고배기 차량 같은 경우도요. 네. 자기가 원래 이 차는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달면 틀려진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 궁금증을 못 참아서 오시는 거죠. 여기서 유턴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배기 차량이든 잘 나가는 차들을 모시는 분들은 사실은 차를 오래 탈 생각은 없으신 분들이에요. 유턴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타다가 돈도 있고 좀 하니까 좀 새 거 나오면 또 교체하면 되거든요.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뭐 어차피 괜찮으니까 섰다가 가다가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 시내에서 뭐 막힌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거든요. 네, 확실히 들려져요. 엑셀 꾹 밟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1500이 넘어가면 훅 가는데 네. 1000에서 1500 사이가 되면 네. 차가 겁나게 힘들어요. 이 갈 때 안 가요. 지금 꾹 밟았는데 이제 올라가죠? 네. 보시면 천으로 네. 떨어지죠? 네. 여기 3단이 되죠? 네. 그럼 안 가요. 그래서 1500이 올라가면 확 가요. 그러니까 1000에서 1500 사이가 되게 힘들어요. 이 차 네. 여기서 그쵸? 1500 네. 때문에 확 힘을 받죠.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여기 시내에서 네. 차가 섰다 갔다 할 때 보면 1500에서 항상 걸려요. 아, 이건 뭐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무도 안 고쳐주네요. 달리는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네, 달리는 건 아까보다 그 힘을 네. 더 받아요 확실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